보마 1호종 수습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몇 군데 회사들이 1호종에서 신수습이 17종, 8종, 9종으로 바뀔 예정이니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같이 준비됐나요? 네네 보호망님. 자 일단은 엣지손부사 먼저 말씀드릴게요. 1호종 수습이 개정 확정이 됐어요. 하나손부 같은 경우는 5월달부터 예, 5월달부터 1호종이 없어지고요. 17종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같이 알아볼게요. 1호종, 하나 수습이는 1호종이 보장이 되는데요. 1호종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 1호종 수습이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부위,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돼요. 수술 부위, 수술 방식에 따라. 하지만 17종, 이런 수습이는요.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 그렇기 때문에 더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회 지급이 가능해요. 매회. 그리고 일부 체외 충격파 세석술, 백내장 같은 경우는 60일 이후에는 다시 보장이 되고 60일 이전에는 한 번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17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연간 3회로 딱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나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 방식이나 보장 횟수에 따라서 보장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더 안 좋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급여 수술 둘 다 보장이 가능해요. 하지만 비급여 수술은 1호종 수술비만 되고 17종 수술비는 보장 안 된다는 겁니다. 역시 18종, 19종 신수습이 모두 다 안 되고요. 15종 수습이만 된다 안 된다. 15종 수습이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수습이 한계 담보로 전부 보장이 가능해요. 상해나 질병 쪽은. 하지만 17종, 8종 같은 경우는 상해와 질병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료는 28,000원 정도. 하지만 신수습비는 41,000원에서 보험료도 비싸다는 겁니다. 자, 치액, 제한절개, 요실금, 체액충격파, 신의료기술 모두 다 보장을 1호종 수습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17종이나 8종, 9종 신수습비는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체외충격파는 타산의 1종에서 보장이 되는데 2종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준비하심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하나손보 저 보호망이 왜 추천해드리냐면 5월달부터 신수습비로 바뀔 예정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또한 업그레이드 보험에서는 1종에서 30, 2종에서 60까지 돼요. 타산은 1종에서 20, 2종에서 30이나 50밖에 안 되고요. 3종도 100만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엣지손보 같은 경우는 1종 30, 2종 60, 3종 200, 4종 600, 5종 15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큰 메리트죠. 그리고 어린이 보험에서도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은 1호종 수습이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동일 지병 매 회당 1호종 수습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여러 가지가 1호종 수습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 많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건수 및 비용 부담을 보면 매년 상승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습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데요. 주요 수술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점차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단은 주요 수술 건수는 계속 수술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다빈도 수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백내장, 척추, 치액, 제한절개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쪽으로 위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수술비 분쟁 계속된다. 1호종 수술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가 명확해지고 있어요.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수술의 정의 개정, 그래서 보험약관의 수술의 정의는 약관에 정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에 의하면 치료효과에서
수술 기법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금강원은 2012년 4월 약관에서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부터 안정성의 치료 효과를 인정한 최신 수술비 요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사 특정 시술이나 수술은 1회 실시 후에 면책 기간이 존재하고요. 동의 질병에 대해서 한 번밖에 지급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입하면 되지 뭐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준비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보장이 축소가 될 예정이니까. 자, 신의료기술 수술 권고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 수술이긴 수술인데 어떤 고객분들은 대장 용종, 위 용종도 수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제, 절단 등의 조장이니까 이 모든 게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1호종 수술이 매 회당 지급이 돼요. 하지만 1, 7종, 8종, 9종은 매 회당 지급이 안 되고 연간 1회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연간 1회. 그리고 보험사, 뭐 당사, 흥국이나 아니면 한화,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 이런 데는 되지만 타사는 대기업들은 빅5는 다 바뀌었다. 하지만 DB나 KB만 안 바뀌었죠. 그리고 약관에서 정한 수술 부위, 수술 행위에 따라 종수술비가 보장이 되는데 신평원에 대한 수술 코드 나오기 때문에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또한 수술 형태로는 절제, 절단, 관열 수술, 비관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절단, 절제, 흡입천자 다 보장이 돼요. 비관열도. 하지만 보험료도 매우 비싸다는 겁니다. 비급여, 급여 구분 없이 매회 반복. 하지만 연간 1회만 되고 수술당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1호종 수술비가 더 보장이 좋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자, 그리고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만 보장이 되는데 일단은 비급여, 급여 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18종, 17종 수술 코드 ADRG, KDRG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료행위와 진단명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수술 코드는 보장 범위가 더 적어요.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ADRG, KDRG 이거 그냥 이제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런 거 외에 뭐 흥구화제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수술 회당 1호종 수술비가 되지만 연간 1회로 바뀔 예정이다. 또한 1호종도 거의 없어지고 17종이나 18종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회당 지급되는 맞는 종수술비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비급여, 최신 이러한 부분들 매 수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 보호망이 훈구화제를 추천해드린 게 아니고요. 이 안내장은 훈구화제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종 수술비 동의 질병당 한 사고당 네 그보다 1호종 수술비 모두 다 회당 그리고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모두 다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생보약관 임시출산 요식금 제한적의 치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생보약관 다빈도질환 요런 쪽으로 가입을 하셔라. 면책인 1호종은 짝퉁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종수술비 회당 연간 1회보다 더 보장이 좋고 1종에서 5종까지 1종 20, 2종 50 특히 DB손해보험이 다음 주죠. 4월 2주차까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50만원과 거기다 플러스 5종일 때 2천만원이 다음 주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회당 지급되는 종수술비 연령대 종수술비가 알도 없다고요? 회당 지급되는 종수술비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병수술비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따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업계 1호종 회당 지급되고 질병수술비 100만원, 농협도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죠. 그리고 종수술비 한도 높고 관열, 비관열, 생보약관, 임시출산 요식금 제한적의 치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